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수명당의 최윤정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24살 소띠. 24살 초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있잖아. 건강 먼저 얘기해 줄게. 올해는 같은 경우에는 차 조심을 해야 돼. 야, 내가 언제 갑자기 생각이 났구나. 텔레비에서 엊그저께 봤는데. 그러니까 운전 조금 조심하고 차 같은 거, 중고차 같은 거 사더라도 앞바퀴, 뒷바퀴 같은 거 잘 좀 검진해라 그래. 운전 조금 조심해라 그래. 탐지지? 24살에 나는 오빠들도 건강, 언니들도 건강 잘 챙기고 내 몸에 조금 병세가 조금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랬어. 금전은 그냥 막 무난하게보다는 그냥 평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대체적으로 산에 갈 때 조심하고 산? 응, 등산하고 놀러 가고 이러는 거 조심. 36 오빠 누나들 36 오빠 누나들은 뭔지 모르게 깝깝하다. 36 오빠 누나들. 깝깝한데 빨간 게 나왔지? 36 오빠야 누나들은 금전은 그다지 나쁘진 않아. 올해 뭘 자꾸 도약을 하려고 그래. 뭘 자꾸 지금 상반기인데 후반기 때는 그리고 36에 이 자손들이 부모의 상을 입을 수가 있다. 36이면 부모님들이 좀 젊으실 텐데 올해는 부모의 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부모님들한테 건강 잘 챙기는 거 돌보고 먼 지방에 계시더라도 잘 좀 전화 같은 거 해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어. 그래. 그리고 직장인들은 연봉이 올라가고 뭐 진급 이런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. 내년을 바라봐. 48은 벌어놓는 거를 좀 까먹을 수가 있어. 백지화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것 같아. 벌어놓는 걸 까먹는데 투자 같은 거 하지 마. 투자하지 말고 넓히지 말고. 근데 반반이야.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7, 8월생. 손해를 안 보는 사람은 3, 4월생. 이렇게. 60대는 소띠분들 의외로 힘이 조금 넘친다 그래. 의외로 나쁘지 않아. 의외로. 웃으시는 이유는? 아니 조금 60에 되는 아저씨들이 여자친구들 만날 것 같아. 아, 새로운 여자친구들 좀 만나고 싶다. 아, 그래서 웃으시는 새로운 여자친구들을 조금 만날 것 같아. 응, 연애운이 좋아. 연애운이 좋으면 당연히 건강도 좋겠지. 네, 그렇죠. 엔돌핀이 나오잖아. 그렇죠. 장난기가 되게 많아지신 것 같아요. 장난기가 되게 많아. 아니 좀 이게 닭살 돋잖아. 응, 막 이렇게 막 이만 막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좀 그렇잖아. 아무튼 부끄부끄 그래 맞다. 연애운이 좀 좋아.